형을요? 주말에 미국 간다는데 내 말을 통 안 들어쳐먹는구나. 그러니 네 그 좋은 머리로 인욱이 발목 좀 잡아봐. 제, 형이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.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? 헤레비는 인욱이든 재욱이 너든 우리 강인을 건강하게 키울 녀석한테 이 회사를 넘겨줄 생각이다. 그러니 인욱이 너무 견제하지 말고 형으로 품어라. 이민 달라도 한 핏줄 아니냐? 잘 알아들었습니다. 형한테 얘기해볼게요. 차 준비하는데 벌써 말씀 끝나신 거예요? 재욱이, 네 치마 폭에 싸서 휘둘릴 생각 말고 가만히 놔두어라. 그게 도와주는 거다. 아버님, 제가 뭘... 노인네, 이제 재욱이를 신뢰하게 된 거야? 커피는 호텔 커피가 딱인데. 기다려라, 미용아. 이제 곧 호텔 커피 물고 살 날이 멀지 않았단다. 이제 몇 번만 자면 동안수가 흘러넘치는 빅토리아 폭포 보러 아프리카로 간다 이거야.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도둑년. 어? 뭐 도둑년? 해설 아빠 목숨값을 가로채? 응? 설아 그거 헐몸도 아닌데 여태 심부름 댕기는 거 보면 내가 여기가 짜내 죽겠는데. 오메오메 시상에 지 사방에 남기고 가 그 돈까지 네가 홀랑 헤쳐먹어? 네가 그래도 시민이냐? 응? 너 돈 어딨어? 어딨어? 지섭이가 나한테 남긴 돈이야. 그 돈을 내가 왜 줘? 뭐야? 절로 터진 주댕이에서 말은. 너 그거 해설이 몫이고 해설이 동생 몫이여. 너 그 돈 어딨어? 어쩌냐고? 없어. 벌써 좋은데 몰빵 투자했어. 뭐야? 어메나 나 자식아. 내가 백비로 불려서 해설이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.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? 너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 짓을 해? 응? 내가 그 돈을 왜 받았는데? 언니 딸! 그 잘난 기설한테 남자 생긴 거 알고나 있어? 미친년 꽃 달고 널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응? 소문 다 났어. 해설 엄마 남자 생겼다고? 너 오늘 잘 걸렸다. 너! 아! 아! 돈 어딨어? 아! 돈 어딨어? 아! 미쳤어! 돌려라! 아 이거 나 안 나! 돌려라! 아 너한테 뭐 혼냐냐? 아!